자, 해삼. 가운데는 개불, 그리고 오른쪽은 홍어코입니다. 자, 마늘기름장 초고추장에서 이렇게 먹어볼 겁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안녕하세요. 잡사입니다. 오늘은 ASMR 아니고요. 네. 그냥 씹을 때 소리가 좋은 오독한 소리가 나는 안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 영상에서 뭐 홍어코 뭐 아니면 뭐 메추리나 이렇게 좀 뼈 씹는 오독한 소리를 좀 내는 거를 또 좋아하는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이 오독한 소리가 나는 이 안주들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은 멘트 뭐 이런 거 많이 넣지 않고 최대한 먹는 모습, 그리고 소주 마시는 모습 해가지고 좀 집중도 있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마이크가 ASMR 마이크도 아니고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걸 담으려고 하니까 숨소리, 그리고 이 쩝소리, 쩝쩝소리도 조금 함유될 예정이니까 기호에 맞게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서. 먹자. 요거는 해삼 내장인데요.
에이. 아우, 잘 잡힌다. 그래도 맛 표현은 조금 하면서 먹어야겠죠? 예. 네. 야, 달달하고 진짜 오독하고 진짜 맛있습니다. 아, 개불. 목포 총호시장 가서 샀는데, 야. 아, 하나 더. 자, 다음은 해삼. 이 해삼은 개불이랑 좀 차이점이 씁쓸하면서 좀 짭짤하고요. 개불보다 좀 더 턱이나 이에 힘을 좀 더 가해야 됩니다. 아, 가자.
ASMR 아니고 아주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가죠. 이 냉장고 모터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부터 해서 제 숨소리, 쩝소리. 맥주 먹어야겠다. 해삼 좀 짜요. 아, 시원하게 좀 갈증 나가지고 맥주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따르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났네. 아. 쇼관 타임 콜라 한 모금. 자. 상남자의 콜라 마시는 법. 목을 꺾지 않는다. 병을 꺾는다. 자, 그리고 이 소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. 바로 홍어코인데요. 삭힌 홍어코. 네, 연골, 뼈 연골, 단단한 연골까지 해가지고 같이 붙여놨습니다.
아우, 이 새벽에 자야 되는데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걸 딱 먹으니까 아우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잠이 조금 취하려고 그러네. 어. 야, 근데 오늘 완전 꿀잠 자겠는데? 어. 봐라. 오우야, 어우 슬슬 혓바닥이 좀 따갑기 시작해요. 어우. 홍어 코를 먹고 소주를 먹잖아요. 맛이 맹물 먹는 것 같아요, 진짜. 예.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.
술 맛이 거의 안 나요, 지금. 아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잘 먹어봤습니다. 달달한 개불이랑 짭짤쌉싸름한 이 해산 먹을 때까지만 해도 술맛이 좀 잘 느껴졌는데 홍어코를 몇 점 씹자마자 바로 야, 술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. 진짜 홍어 진짜 대단하다고. 아, 원래 진짜 저 저녁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가 이 새벽에 찍으니까 먹으면서 또 술도 이렇게 딱 한잔 하니까 아우 잠이 지금 너무 마렵네요. 아, 우리 와이프 또 이제 홍어 그 냄새 요거 나면은 또 한잔 하거든요 또. 아니. 근데 잠이 아무리 마려워도 이거 이제 깨끗하게 다 치우고 설거지까지 싹 다 해놓고 자야 돼요. 냄새가 안 나는 음식이 모르겠는데 이 홍어 코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아유 우리 각 씨가 진짜 질겁하거든요. 네, 이 홍어 냄새를 하면은 진짜 알레르기 그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약해요. 취약합니다 이 냄새. 그러니까 빨리 잠들기 전에 얼른 치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